첫 번째 전설의 맛을 찾아온 것은 서울 명동. 그런데 작은 골목 안 가게에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는데요. 여기 유명한 데예요? 여기 10년 넘게 왔었죠. 이 집에서만 먹을 수 있으니까 친구들하고 자주 찾아오고 있어요. 이 음식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서 여기를 지금 20년째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만 안다는 오늘의 음식. 물고기 나왔습니다. 와! 그런데 요리 보고 조리 봐도 평소에 먹던 오징어 같은데 대체 뭐가 특별한 거예요? 이게 뭘로 보이시나요?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같은 오징어라고 하면 섭합니다. 이거는 한치입니다. 오? 한치라고요? 부드러운 식감과 감칠맛이 매력적인 한치. 오징어와 비슷해 보이지만 한치는 다리 길이가 3cm 정도로 정말 짧다는 거. 다리는 짧아도 맛은 그만. 부드러운 한치의 매력에 빠지면 출구가 없다나 모르나. 우와. 칼칼하고 진한 양념장에 부드러운 한치의 초와 여기에 각종 채소와 삼겹살 넣어 볶아내면 매콤 달콤한 게 입안에서 녹는구나 녹아. 거기에 빠질 수 없는 맛의 조연 아삭한 콩나물 곁들이면 들어는 봤나 28년 전통 한치 불고기. 야들야들한 한치와 매콤한 양념 환상궁합 자랑하니 이것이 바로 28년 전통 한치의 맛. 야. 설레는 마음으로 이 순간만 기다려온 손님들. 한치 맛의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맛에 두 눈이 번쩍 뜨이고. 와, 어때? 새콤한 무쌈에 매콤한 한치 불고기 싸 먹으면 이곳이 바로 천국이로구나.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오래 이렇게 익히고 하면 조금 질겨지는 게 있는데 한치는 오래 이렇게 익혀서 드셔도 전혀 그런 게 없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질기지 않고 부드럽다는 한치. 비법이 궁금한데요. 28년 동안 한치 요리를 연구한 주인장입니다. 한치 불고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한치. 그렇겠죠? 인도네시아산 한치만 쓴다는데요. 국산 한치보다 좋은 이유가 있답니다. 이 한치만큼은 인도네시아산이 최고예요. 이게 훨씬 당도나 뭐 육질 면에서나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싸도 저희가 이거를 계속 쓰고 있어요. 이제 재료를 꼼꼼하게 손질할 차례. 그런데 한치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주인장. 막대기처럼 생긴 이건 도대체 뭔가요? 아, 이게 한치 뼈예요. 등뼈. 이게 제거를 안 해놓으면 손님들이 웬 플라스틱이 들었냐고 항의하세요. 잘 빼야 돼요. 뺄 때. 작업할 때. 한 손으로 쓱쓱 손쉽게 뼈를 빼내는 주인장.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요. 되게 쉽게 쉽게 그냥 쑥쑥 나오네요. 이게 쉬워 보여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냥 손가락 넣고 쭉 그냥 잡아 당기면 정말요? 피디님 한번 해보실래? 담당 PD 자신만만하게 도전해 보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뼈가 없는데요? 그거 찾는 것도 기술이에요. 이게 지금 자꾸 장갑이 밀려서. 장갑 핑계됐다. 제가 뺄까요? 이거 어디서 났어요? 28년의 내공 인정합니다. 한치뼈는 조금만 잘못해도 쉽게 부러져 섬세하게 다뤄야 하는데요. 몸통 안으로 손을 넣은 뒤 뼈를 잡고 한 번에 빼내야 한답니다. 장사를 시작한 뒤 하루도 빠짐없이 한치 손질을 했기에 지금은 눈 감고도 척척이라는 주인장. 깨끗하게 뼈를 제거한 한치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매콤 달콤한 양념 구석구석 스며들도록 버무린 뒤 볶아내면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는 건 물론 둘이 먹다 하나가 돼도 모른다는 한치 불고기 완성. 오, 맛있겠네요. 딱 한 번만 먹어도 중독되고 만다는 한치의 맛. 매콤함과 달콤함이 입안에서 하모니를 이루니 여기가 바로 맛의 무릉도원이구나. 그냥 기본적으로 한치하고 삼겹살 자체가 기본적으로 단맛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고소한 맛도 나는 게 그 일반 조미료를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맛있어요. 달고 고소한 양념에도 분명 비법은 있을 터.
한치 불고기 양념의 기본은 고추장. 여기에 고춧가루 아낌없이 넣어주고 간장과 매실청으로 감칠맛을 살려줍니다. 그리고는 사과를 잔뜩 가져오는 주인장. 양념 맛을 좋아하는 재료라는데요. 이렇게 많이요? 배나 파인애플 쓰는데 한치가 물러지더라고요. 사과는 고유의 단맛을 내면서 사과 자체의 맛있는 향이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어요. 한치의 탱글탱글한 식감을 유지하며 천연 단맛을 더해주는 사과. 이 사과를 듬뿍 깔아 넣는 게 달콤함의 비법.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주인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찾아간다는 방앗간 들기름과 들깨 때문인데요. 한치 불고기 고소한 맛을 더 배가시키기 때문에 들기름 들깨를 넣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갓짠 들기름과 곱게 간 들깨가루를 가져가는 주인장. 야. 오래 묵힐수록 들깨의 고소함과 향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주 받아 쓴답니다. 신선하게. 일주일 숙성한 매콤 달콤 양념에 금방 볶고 짜낸 들깨가루와 들기름을 넣어주면 진하고 향긋한 양념장 완성이요. 경기야, 이리 좀 와봐. 예. 누구세요? 예, 저는 아들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한치 불고기 전통을 이어가는 아들. 경력 15년 차지만 일대 주인장이 보기엔 아직도 부족한 게 많다는데요. 할 때는 두 손으로 골고루 섞이게. 여봐, 여기 덜 묻었지, 양념이. 두 손으로 힘줘서 잘 섞어. 힘드냐? 아니요. 엄마는 이걸 28년을 버무렸다.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 뭐 주변에서도 칭찬도 많이 하고 잘한다 해요. 근데 제 눈에는 아직 맡기기에는 조금 그래서. 제 어머니는 저한테 50점 이상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칭찬해 주시겠죠.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열정과 끊임없이 노력하는 아들의 정성까지 더해져 손님들에게 사랑받는 한치 불고기가 탄생했는데요. 우여곡절도 많았답니다. 그래서 IMF 때면 매출이 한 3분의 1 정도로 떨어지더라고요. 엎친데 겹친대로 그때 제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졌지. 힘들었죠. 견딜래니까. 어려웠던 시절을 견딜 수 있었던 건 묵묵히 곁을 지켜주던 아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단골 손님들 만족시킨 또 다른 메뉴가 있었으니 넉넉하게 담긴 얼큰한 국물에 통통하고 뽀얀 생태가 퐁당. 한 입 먹으면 속이 시원해진다는 생태탕. 아, 이것도 있어요? 한눈에 봐도 싱싱해 보이죠? 네. 좋은 재료만 해서는 주인장의 고집입니다. 오, 살아있네요. 생태 눈이 좋네요. 이 생태는요, 생물이기 때문에 그날 경매 받은 거 그날 아침에 작업을 해서 그날 소진을 해야 제맛이 나지, 냉장고에 한번 들어갔다든가 냉동이 한번 됐다든가 하면 질이 떨어져요. 이야. 싱싱한 생태에 개운함과 아삭함 더해줄 콩나물 다 무 넣고 풍미 가득한 내장 듬뿍 담은 뒤 생태 한 마리 푸짐하게 올려주세요. 여기에 밴댕이 넣어 깔끔하게 끓인 육수 넉넉하게 부어 끓여주면 막힌 속도 뚫어준다는 속 시원한 생태 텅텅. 소중한 사람과 꼭 먹고 싶은 그런 맛이라고요. 오, 좋다. 한국자. 탱글탱글. 팀장님 진짜 제가 먹어도 될까요? 팀장님이에요.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생태탕 한 그릇으로 마음을 전하네요. 어, 정말 맛있습니다. 이건 팀장님의 사랑이네요. 와, 잘하신다. 미치겠죠. 부모평가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팀의 일꾼입니다.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니까. 각별히 좋습니다. 어, 사회생활. 오늘 야근해야겠네요. 힘이 되는 한 끼라고요. 슬프다. 앞으로도 손님들에게 좋은 음식만 내놓고 싶다는 주인장. 이 마음 오랫동안 이어지길 바랍니다. 변함없이 제가 지키고 있는 거는 진심, 진실. 그러면 손님도 변함없이 좋아하실 거고 이 철칙은 제가 꼭 지키고 나갈 거예요.